안녕하세요. 머리한 주호스입니다. 제가 한두 달 전에 일반 펌을 했는데 하기 전은 생머리였는데 갑자기 반곱슬이 됐어요. 미용실에서 한 달 뒤면 풀릴 거라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반곱슬처럼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매직을 하면 새로 자라는 머리들은 생머리로 나나요? 반곱슬이 된 것 같아서 파마한 게 후회되네요. 일단은 원래 모질이 그런 편이지 파마를 했다고 해서 내 모질이 직모가 반곱슬이 되고 반곱슬이 악성곱슬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만 파마가 반곱슬이 있다면, 곱슬 기운이 있다면 일반 파마를 하셔도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좀 오래 갑니다. 다만 일반 펌을 곱슬 고객님들 많이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끝부분이 땡그려져서 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것도 매우 크게 말면은 또 본인 스타일이 맞으면 그렇게 일반 펌을 좀 굵게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웬만하면은 너무 스타일이 손질이 힘들고 내가 보기 싫을 정도로 불편하면은 그 부분을 매직으로 또는 아이롱으로 세팅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고요.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. 한 달이라고 하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자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 달 정도 사용하면은 잘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머리가 나오시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뒤에는 원래 모발까지는 아니지만 그 파마를 하셨을 때 컬감이 막 많은 느낌에서 자연스럽게 좀 남아있는 느낌으로 변하실 테니까 기다렸다가 잘라내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매직하세요.